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일 만에 다시 태국을 만납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승점 1점을 챙기긴 했습니다만 1대1로 비기면서 지금 축구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 태국의 전방 압박에 초반부터 전방 압박에 흐름을 내주면서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초반에 경기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가면서 경기 시작하지 않으면 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치러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과연 이시아 감독이 1차전과 똑같이 이 스타팅 멤버를 내보냈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얘기인데 네. 하지만 우리 황선홍 감독이 분명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과감하게 똑같이 내보냈는지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제가 선수 생활을 해봤는데요. 더운 데 있다 추운 데 오면은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추운 날씨에 따뜻한 더운 날 가서 뛰면 뛰질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좋아요. 패스 들어갑니다. 자,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슛. 늦었어요. 맞고 다시 손흥민 수비가 걷어냅니다. 어쨌든 태국은 뭐 무승부에도 총리가 뭐 상금을 걸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에서 지금 2위를 하는 자. 목표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좋아요. 잡고 저기서. 자, 골은 비어 있습니다. 안쪽에 됐어요. 들어갑니다. 야, 들어갑니다. 첫 골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을 네. 1차전은 굉장히 어렵게 5만 관중의 함성을 조금 잦아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취골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재성의 골입니다. 1대0 앞서갑니다. 볼에 대한 접근이 빠르고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는 빨리 그냥 볼을 놔주고 박스 안에서 움직이면서 아까처럼 그렇게 좀 공간을 두고 빠지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규성과 주민규의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네. 다르죠. 주민규 선수가 좀 버텨주면서 볼을 받아주고 연계해주는 플레이를 지난 경기에서 좀 잘해줬다면 오늘 조규성 선수가 수비 뒷공간 침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손흥민 경합하면서 몸싸움. 자, 더 싸워줘야죠. 자, 다시 손흥민 쪽으로. 아, 그러나 수비가 먼저. 손흥민 선수가 뛸 때 1대1이면 무조건 때려놔야죠. 네. 싸움 붙이면 확률적으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기술도 있고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사실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태국 상대로 이렇게 긴장하면서 경기를 봐야 된다는 게 좀 그만큼 실력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네. 그렇지만 나중에 좀 더 가면 평준화가 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지금 전력이 예, 뭐 몇 면이 화려하거든요. 뭐 역사상 그 최고의 그 스쿼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멤버들인데 최종 3차 예선도 아니고 네. 2차 예선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 걱정이 된다는 게 아, 좀 약간 속상하기도 합니다. 자, 각선 연결됐고 이강인 밀어줍니다. 자, 측면에서 손흥민 1대1인데요. 1대1. 자, 왼발 들어갔어요. 손흥민의 추가골입니다. 그렇죠. 한 방에 이강인이 밀어주고 네. 손흥민이 골로 해결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강인 패스 손흥민 골이 터졌고요. 네. 자, 손흥민 선수 원샷 원킬입니다. 후반전 9분 A매치 46번째 골 손흥민입니다. 진짜 딱 저 공간 바뀌었었는데 네. 감사한 공간이에요. 아. 네. 황선홍 감독이 원했던 네.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풀어야 된다는 게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골로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좋습니다. 손흥민. 자, 1대1 대결 손흥민. 안돼도 비었는데요. 때려봐야죠. 아, 빠졌습니다. 아, 손흥민도 힘드네요. 네. 네. 스파나스는 자기 최대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 품 안에 두고 있습니다. 자, 스파나스 선수는 정말 자기 축구 네. 인생에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될 거예요. 네. 네. 손흥민 선수를 막고 또 같이 경기 뛰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자, 세 명의 선수를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설령우, 송민규 그리고 광주 FC 소속의 정호연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호연은 A매치 데뷔전이네요. 첫 출전이죠. 네. 이종현 감독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MBC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태국하고 대한민국의 차이는요. 태국은 역습 측면까지 갑니다. 네. 근데 중앙으로 못 넘어와요. 근데 한국은 측면으로 역습 가면 중앙으로 네. 넘어오죠. 이게 팀의 그 실력의 차이예요. 그렇죠. 네. 자, 코너킥 짧게 연결합니다. 자, 반대쪽 보고 올라갑니다. 자, 헤딩! 또! 들어갔어! 자, 박진섭 선수의 이렇게 되면 A매치 데뷔골입니다. A매치 첫 골입니다. 박진섭의 추가골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C조 난적 태국과의 원정 경기 우리가 3대0으로 이기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성실한 경기였다.
선수들이 네. 본인의 색깔을 보여줬다. 네. 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 팀을 상대로 했을 때에 쉽게 대비해서는 안 된다. 네.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1차전의 경기였었고 또 오늘은 또 그거를 또 거울 삼아서 잘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